그랬으면 여러분이 이걸 적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 점검해야 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봉사 생활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설교하는데 오늘은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랍니다. 아, 이 제목에 벌써 주제가 뭔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12장 마지막 절까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 되느냐? 이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3장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좁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 또 좀 더 넓게 보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이 주제를 13절에서 이 13장부터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형제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결혼의 신성함 지키기, 그 다음에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 그 다음에 목회자 존중하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하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광화문 교보에 책을 한 권 사러 잠깐 나갔더니요, 날씨가 쌀쌀한데 그래서 광화문 대거리에 구세군의 자선냄비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땡땡 치면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겨울이 되었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 갖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로마 교회라 그랬죠. 로마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이 아현동에는 아현 교회도 세우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지난번 당회할 때 우리 임문혁 장로님이 저 아파트 진대 새로 진대 가보셨나 봐요. 다 조사했더니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큰 교회가 다섯 개나 이미 들어와 있던, 나도 세보지 않았는데 다 세보셨나 봐요. 다섯 개가 있더니, 다섯 개가 이미 저쪽 아파트 새로 졌잖아요. 입구에 행화점 교회부터 해서 다섯 개 있어요. 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의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이제 그 사랑을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당시 히브리 독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집에 가장이 감옥에 끌려가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생계도 막막해지고 아이들이 남아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집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로마 당국에 잡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잡혀간 가족을 자기 자식들처럼 돌봤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나와요. 10장 한번 봅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강의할 때 그 의미를 상세하게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교인들이 가서 자기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봤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마지막 권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이러한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해. 한 번 하거나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네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있으면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어떡하라고요?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문헌들이나 로마인들의 문헌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높이 주님으로 높이 칭송해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보고 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옵니까? 이거 어디, 저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안 나와요? 이거 왜 전기가 왜 나갔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을 통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에 교회를 이룬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보고 니네가 내 제자인 줄을 니네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내 생명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이 교회를 분열 파괴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미는 자기가 장미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장미인 줄 알아요. 왜? 장미는 장미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교구 안에, 내 전도회에 정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늘 돌아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그분들을 만져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교회 목회자가 돼서 자기 교인들을 목양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 1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요한 1서 4장 7절 12절 피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12절 말씀 펴보세요. 성경지. 다 찾으셨습니까? 아,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재산을 줄 수도 있고 뭐 내 뭘 다 줄 수 있지만은 내 자식의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헬라어로 사용해서 아가페 사랑이 어쩌고니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사랑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가 뭐예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면서 한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한다면은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줘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준다는 건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철저한 희생이에요. 철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비워줌을 통해서 서로 안에 내주하세요. 상호 내주.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계세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존재하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 서로 안에 내주하면서 상호 거주하고 사랑 속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사랑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건 종교단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누가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은 떠나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비워주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뜻도 내 재산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쉽습니까? 그렇게 내어줄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삼위일체 유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성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나된 것 다 죽이게 하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처럼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이룰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가득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 아영교회 왔는데 한번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은 뭐하나 하려고 뒷자리 와서 앉아봤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세상에 없는 게 있어. 너무나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내일부터 당장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 들으세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모세, 왜 율법사가 물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율법의 박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다. 성경 말씀 참 잘 알고 있다. 칭찬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머릿속으로 이해한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은 그 사람이 그것을 안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삶이 없으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고 살라 그랬더니 물어봐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랑 싸우고 있는 그리스인들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게 뭐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어떤 탁 길을 가는데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탁 지나가다 보던 그 강도 만난 사람 봤는데 그냥 왜 그런지 촥 도망가 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갔어요? 유대인과는 원수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매일 모욕당하고 있는 예? 그 능멸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자기 철천지 대원수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놈 새끼 잘 됐다 그러고 가야지 인지 상정인데 그렇지 않냐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어요. 이게 누가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화면에 안 나와가지고 누가 보면 10장 33절 35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산에 누워 있습니다. 옆에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누구나 다 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나오면 불쌍히 여겨요. 아 참 불쌍하다. 그것까지 다 해요. 누구나. 예?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내가 그에게 실제로 찾아가서 그를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럼 자기는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묶고 있던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돌봐줬습니다. 철천 대원수예요. 원수.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한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고 구체적인 희생입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가서 이같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도의 성자 책에 읽어보면은 어느 날 친구랑 함께 그 추운 겨울에 이 산길을 막 가는데 영화가 막 20, 30도 내려간 추운 겨울에 둘이 막 가는데요. 저 길거리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썬다싱은 하나님을 믿는 수도하는 사람으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보게,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죽을 텐데 데려갑시다. 업고 갑시다. 친구가 저 사람 업고 갔다면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그냥 가버렸어요. 혼자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 업었어요. 업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다 주저앉다 서다 주저앉다를 반복하면서 그 사람을 짊어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누군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혼자 달려갔다는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썬다싱하고 이 사람은 둘이 이게 붙어가지고 이걸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땀이 막 뻘뻘 흘리면서 체온이 나가지고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자기 간증으로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로 가서 이같이 행하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책을 한 건 재밌게 읽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제가 약속의 땅 I love Africa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I love Africa라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 빈민촌 깨끗한 화장실 만들어주기, 양철로 된 초등학교 리모델링 해주기 등 아프리카를 위해 살고 있는 이창옥이라고 하는 한 여성 선교사의 간증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20대 때 남편의 직장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죽을 병. 20대. 예. 근데 그때 막 이제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뭐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믿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참 주일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릴 적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막 기도했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금식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많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3일 금식, 또 3일 금식, 또 쉬었다 3일 금식 이렇게 더 어떨 때는 한 달에 3일 금식을 세네 번씩 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굉장히 시키더래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예, 기도로 이 여인을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좀 상류층 사회 여성인데 굉장히 길어요.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 대학생 평화사절단 부총재가 됐어요. 부총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 대학 평화사절단 부총재. 일대에 2002년도에 KBS에서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아프리카 탐사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당신이 좀 여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PD 7명과 카메라맨을 포함해서 PD 7명과 KBS 기자 자기와 함께 8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거에서 출발해가지고 리빙스턴이 거쳐간 길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을 거쳐서 가는 길을 대탐험 두 달 동안 이루어지는 탐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60일 동안 아프리카를 돌아보면서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병, 에이즈, 물 부족, 열악한 초등학교 시설,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을 보고 아프리카를 네가 도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 그때 그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그래서 편안한 노후로 살고 싶었는데 60이 넘어서 상류층 부자예요. 부자. 살고 싶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I love Africa라는 아프리카를 돕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우물 파주기. 우물 하나 파는데 한 3천만 원이던데요. 그래서 그냥 갖다 파가지고 펌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한 2, 300m를 파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참 벽까지.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를 달아가지고 거기 이제 발전, 이 큰 물통도 만들고 이 뭐라 그래요. 이거
예? 그것도 만들고 수도꼭지도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통 초등학교나 이런 데다 이제 물을 만들어주면은 한 3,000명에서 5,000명이 먹는답니다. 깨끗한 물을.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꾸정물을 이렇게 먹는데 막 개구리 알 풀어놓고 막 이런 물을 먹는데 그 물도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한 몇 킬로를 이 양동이를 지고 가서 거기서 간신히 기르다가 지금 먹고 사는 사람이 5억 6천만 명이 아프리카에 지금.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용 화장실 마을에 한참 가에 있는 공용 화장실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양철로 만들어진 거적대기 화장실 그것도 없어가지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도 없어. 화장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5억 명이 넘어요. 5억 명. 학교라고는 그냥 양철 지붕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그냥 있는 그런데 공부하는 애들이 5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틀으면 물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진장 감사한 거더라고 물 나오는 게. 내가 그거 몰랐어요. 물 나오는 게. 지금 5억 6천만 명이 수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꾸정물 그것도 꾸정물 길러 몇 킬로를 가야 돼요 여러분. 목욕 세수 허지도 못해요. 물 나올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물 나오는 거 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면 내가 부자라 그랬죠. 에? 화장실 수세시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진장 부자예요 여러분. 5억 6천만 명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없어요. 이 시간에 비행기 타고 20시간만 날아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없어요. 없어요. 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도 지어지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분이 하기 위해서 I love Africa를 만들어갖고 이 일을 열심히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제게 남은 삶의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게 남은 삶의 이유는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숙제를 해줬어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이 이제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삶의 의미가 무언지를 생각하고 써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써와서 같이 읽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여자는 부자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남은 인생에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그 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과 남은 생애를 도대체 뭘 위해 살 것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알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돈, 자기 소유. 그러나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아닌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자기 초월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만 돈 있고 자기만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자기라고 하는 벽이 깨져버렸어요. 에고가 깨졌습니다. 내 집, 내 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증언하는 목사님 앞에 갖다 왔어요. 갖다 놨어요. 목사님 나눠주. 옛날에 목사님이 다 나눠줬어요. 우리 위에도 김현봉 목사님 다 나눠줬어요. 옛날에는. 예.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적 공산주의. 여러분 또 볼까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땠어요? 굉장히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가난했는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바울이 좀 헌금을 내라 그랬더니 헌금을 어떻게 냈다고요? 힘에 넘치도록 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했기 때문에 연보를 못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논리가 무너집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합니다. 언제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자기들도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어가지 성도들이 어렵다고 했더니 자기도 못 먹었지만 자기 것을 드렸는데 그 연보가 풍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돈 많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자기도 힘든 가운데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어느 시 불이 나가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평생 동안 살았던 인생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다 녹화되고 녹음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은 어디 숨어서 나쁜 짓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싹 다 드러나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쭉 사람이 들어오니까 쫙 갈라갖고 이쪽 사람은 오른쪽에다 세워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왼쪽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34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 칭찬을 받으니까요 칭찬 받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어느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서 찾아뵙습니까? 난 주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돕고 찾아가 위로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41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 내가 주님한테 안 그랬지요? 그랬더니 45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돕지 않고 지나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25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벌에. 영벌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자꾸 로마서 속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랑을 베푼 자들은 다 나에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추운 골방에서 사는 분들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연탄 보일러에 사는데 요새 불경기가 돼가지고 그나마 도움을 주었던 연탄 도움을 주던 분들이 연탄이 끊어져가지고 동네 창고 연탄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연탄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냥 냉방에서 산답니다. 냉방에서. 밤에 잘 때만 조금 전기장판 트는데 전기세 나갈까 봐 못 튼대요. 그것도. 냉방에서 잔다는 뉴스를 들어서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이분들을 좀 돕자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그분들을 좀 도울라 그래요. 그래서 연탄을 우리가 배달하고 우리가 좀 같이 교인들이 가가지고 연탄도 배달해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수입 중에 항상 일정액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구제연금에 띄워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전도회도 많습니다. 뭐 권사회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다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 걷어서 뭐합니까? 좋은 일에 사용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지원해주고 내가 먼저 교회 섬길 때 보면 권사회 이런 데서 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어려운 이들도 많이 돕고 정말 권사답게 권사회를 운영합니다. 다른 전도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물론 자체 부서를 위해서도 전도회를 위해서도 때로는 같이 쓸 필요도 있겠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회비를 걷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장사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3절이요 시작.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으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그게 중요한 거죠. 나 혼자 잘 사니까 그냥 여러분 혼자 편안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실 때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 지금도 이 시간에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 주변에 멀리는 북한 주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세계 10억 이상이 여러분 하루에 700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극빈층이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분들을 늘 생각하고
그분들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바쁘니까 좀 이따 오세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 하나님 찾아오 문득 들기는데, 얘야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럼 어떡하시게? 벗은발로 뛰어나서 문 열고 그냥 은행에서 돈 다 찾아다가 그냥 막 사줄 거 아니에요. 아니, 담임 목사가 가도 막 맛있는 거 사주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찾아가신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대하세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세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하잖아요. 세 사람이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오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데 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 영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최상의 요리를 요리해가지고 탁 요리에다가 탁 갖다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분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대접을 잘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만날 때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창옥 선교사님 여자분 간증이에요. 간증. 그 간증이 오늘 여기에 해당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었을 때 저 강남의 부자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인데 밤에 눈이 많이 내렸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날씨도 굉장히 추웠대요. 그래서 아파트 정문을 향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정문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포대기를 두르고 아이를 입고 있었대요. 아이를 업고 있었대요. 등에다가.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다 보니까 모양새 갖고 거린 같았다는 거예요. 거린. 거린 행색을 한 것을 보니 분명히 아파트 방문객은 아니었답니다. 그 아파트 부자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창욱 선교사는 무심코 등에 업힌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아기 몸이 절반은 포대기 밖으로 나와 있고 또 팔도 거의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기는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얼고서 벌겋게 되고 코에는 누런 콧물이 있잖아요. 감기 걸린 막. 예? 아시죠?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아이 엄마를 불러 세워가지고 위로하면서 아이 코를 닦아주고 아기를 포대기 속에 탁 이렇게 넣어줘서 잘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탁 이제 해준 다음에 예? 인사말을 건넸대요. 이제 다 됐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가세요.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비틀거리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려 가더랍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돌아서서 한 두세 발자국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하고. 그 도와주려고 뒤를 탁 돌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그냥 뻥 뚫린 길인데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답니다. 여기저기를. 갈 데도 없대요. 뻥뻥 뚫린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졌대요. 그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25년이 지나고 아프리카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부족촌을 방문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벌거벗은 아프리카 아이가 모래더미에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가가가지고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나 몸이 이게 뭐예요? 애기한테 씻어야지. 그래야 고약한 냄새가 안 나잖아. 아이고 물이 없으니 못 씻지 미안해요. 아줌마가 빨리 우물 파줄게요. 세수를 못하니 눈곱이 있네. 콧물은 범벅이네.
그렇게 이제 아이를 쓰다듬어주면서 얼굴을 딱 마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25년 전에 추운 겨울 엄마의 등에 엎여있던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5년 전에도 주님이 그 아이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이 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 번 여러분 곁에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저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께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